안녕하세요. 호갱구조대 김호갱입니다. 오늘은 모르면 평생 손해보는 해외여행 관련 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행 계획을 잡는 단계부터 여행을 출발하는 단계, 여행을 즐기는 단계, 그리고 여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 대처 방법까지 정말 알짜배기 팁들로만 구성해봤으니까 다들 요긴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항공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여행 출발 날짜 하루 이틀 전에 잔여석이 나오면 그 잔여석을 땡처리 특가로 구매하는 거예요. 하지만 해외는 대부분 휴가 날짜를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잔여석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와중에 마냥 잔여석 땡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너무 큰 도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휴가 날짜가 정해졌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항공권 최저가 검색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항공권과 가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대부분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보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이 최저가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하면 유통수수료가 추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제하기 전 반드시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항공권의 가격을 검색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보다 항공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항공권이 더 저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유통 단계가 한 단계 더 추가됐다고 해서 여행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이 항공사가 판매하는 항공권보다 무조건 비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항공사는 비행기를 직접 운송하는 회사고 여행사는 그런 항공사한테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해와서 소비자를 찾아 대행으로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행사가 항공권을 한 번에 많이 구입한 만큼 항공사가 항공권 가격을 깎아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 추가 수수료까지 지급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여행사가 항공권을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통 수수료를 붙여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항공권을 예매하실 때는 가장 먼저 최저가 검색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검색해보시고 여행사의 항공권이 최저가로 검색될 경우 반드시 항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항공권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해보신 뒤에 그중 더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편도가 왕복보다 더 비싼 이유와 편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는 편도로 한 번만 이용하는 것보다 왕복으로 두 번 이용하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 비행기는 버스, 지하철과는 다르게 정해진 목적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출발하는 탑승객들이 편도로만 이용하게 되면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그만큼 탑승객을 태우기가 힘들어서 항공사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왕복을 기본으로 설정하거나 왕복 고객한테만 가격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해외를 갔다가 돌아오는 일정이 확실하지 않거나 당분간 돌아올 계획이 없어서 편도만 구매하고 싶은 경우에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편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저가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왕복을 기본으로 설정해놓지 않거나 왕복과 편도의 가격차를 두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편도 항공권을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끊고 싶으시다면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항공권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게 더 손해인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를 잘 이용하면 항공권을 무료로 구매할 수도 있고 좌석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출장이 잦거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마일리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은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풀서비스 항공사 기준으로 30만원대의 항공권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고작 758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각 항공사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숙소, 렌터카, 투어, 쇼핑, 보험, 금융 등 제휴업체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도 있긴 한데 이것들도 적립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건 고사하고 좌석 승급을 위해 필요한 1만 마일을 쌓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빈도수가 많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억지로 특정 항공사를 이용하거나 특정 제휴업체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쌓는다는 건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업체들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어떤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로밍 서비스는 이통삼사를 통해서 해외 통신망을 사용하는 통신사 로밍, 해외 유심칩으로 바꿔 끼워서 해외 통신망을 사용하는 현지 유심, 해외 통신망을 와이파이 신호로 바꿔주는 포켓 와이파이,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내 출국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로밍 서비스의 선택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로밍 서비스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서비스가 있어요. 바로 유심사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저는 해외를 다니면서 이 네 가지 로밍 서비스를 모두 다 이용해봤는데 결국엔 유심사로 정착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유심사는 해외 통신망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돼요. 두 번째로 데이터 속도와 데이터량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세 번째로 즉각적으로 데이터량을 늘려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로밍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자주 가는 일본, 태국 이 두 국가에 대해서는 총알 로컬망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건 일반 서비스에 비해서 가격이 살짝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편이고 데이터 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유심사에서도 그만큼 속도에 자신이 있는지 타 로밍 서비스보다 데이터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결제 금액의 100%를 돌려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심사 서비스의 단점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사용하는 휴대폰이 듀얼심을 탑재한 최신 기기가 아니라면 유심사를
통한 로밍이 불가능해요. 현재는 이 기기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만 유심사 로밍이 가능하니까 이분들은 로밍 서비스를 고르실 때 유심사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현지의 찐 맛집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이버를 이용해서도 현지의 맛집을 찾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거의 국내에서만 이용되는 포털이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이나 현지인들의 후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찐 맛집 선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SNS를 이용하는 것보다 현지인들의 후기도 볼 수 있고 후기 개수 자체도 압도적으로 많은 구글맵이나 그 나라만의 맛집 검색 어플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구글맵 이용 방법이랑 현지 맛집 어플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화면으로 정리해 띄워드리기만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만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구글맵 이용 방법이고요. 이건 일본의 타베로그 어플이고 이건 미국의 옐프, 이건 태국의 푸드판다, 마지막으로 이건 베트남의 푸디 어플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리셨다면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현지 경찰서로 방문하셔서 여권 분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영사민원 24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되셨으면 주변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돼요. 쉽죠? 자, 그런데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분실 신고한 여권에 여권 번호가 기재된 항공권으로는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에 연락하셔서 항공권 속 여권 번호를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없이 집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사관에서 여권 받을 때 알아놓으시면 좋은 꿀팁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여권용 사진 두 장인데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사관에서 사진을 새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아까운 여행 시간이 다소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실 때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권용 사진 두 장을 항상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내 휴대폰이 파손, 도난, 분실됐을 때 각각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휴대폰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으로 보험사에 최대 20만원까지 수리비용을 청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와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을 고치시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행자 보험 가입금액에 따라서 보험사가 50에서 10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도난보상은 파손보상과 다르게 내가 현지에서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보험사한테 증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잃어버리셨을 당시 현지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도난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휴대폰 분실은 안타깝게도 여행자 보험의 보장 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일단 내 휴대폰이 악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여행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휴대폰으로 통신사에 연락해 분실 신고를 하시고 휴대폰을 정지시키는 게 최선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택시기사가 길을 빙빙 돌아가서 택시요금이 과다 청구됐을 경우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짜증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려면 우버, 그랩, 카카오택시와 같은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셔야 됩니다. 왜냐? 해당 플랫폼에는 내가 미리 설정해놓은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그에 대한 최적의 이동 경로와 내가 탄 택시가 실제 이동한 경로가 모두 남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고의적으로 길을 빙빙 돌아가 택시요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플랫폼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꿀이죠? 이건 실제로 폴란드에서 우버를 사용했을 때 우버 측으로부터 45.63지오티를 안내받았었는데 실제 요금은 45.47지오티가 나와서 과다 청구 요금에 대한 환불을 받은 사례인데 환불받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메뉴 탭에서 여정 내역 클릭, 내 요금 및 수수료 검토 클릭,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안내받았던 가격과 실제 가격이 상이하다는 이 문구를 클릭하시면 부당 요금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의견을 적어 제출하시면 내가 지불한 택시 부당 요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마무리돼요. 쉽죠? 그랩이랑 카카오 택시도 비슷한 방법으로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럼 다들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호갱구조대 김호갱이었습니다.